이번 시간은 2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석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나왔죠. 자, 온도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석공기 선도의 근고온도 그리고 석고온도, 노점온도를 나타낼 수 있죠. 다른 온도는 안 됩니다. 특히 유온도는 나타낼 수 없죠. 유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 이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 지표인 체감온도를 표현한 게 유온도죠. 그래서 유온도는 석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 표현할 수 있죠. 비용적지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증기 분화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용량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열용이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었죠.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먼저 1번에 중수급수 장치는 살수나 세차, 대소변기 세정 등에 이용된다 해서 맞는 질문이죠.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는 걸 중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먹는 음료용이나 이런 조리용 이런 것으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보다 시설비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봐두시고 그다음에 3번에 워터헤마를 방작해서 배관의 유속은 느리게 해줘야 되죠. 이내가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수질 오염을 방작해서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우리가 배관 구성을 하면 되죠.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관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강균등포에 의한 방법과 마찰 저항선도법에 의한 방법은 급수 배관의 강경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22번, 4번이 옳지 않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자, 다음 중 상수도 구성 순서로 오는 것. 자, 상수도 구성 순서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치수장이 있었습니다. 치수장. 그리고 정수장이 있었죠. 정수장. 그리고 물을 분배해주는 배수직 개념이죠.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하죠. 치수하고, 그 다음에 치수장이 치수한 물을 정수에 보내주는 걸 도수라 했죠.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게 정수하고, 그리고 배수지로 보내줘야 되죠. 송수. 그리고 배수지에서 분배를 하죠. 배수하고 건물로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가스보일러에 자, 10도시 물 2만 킬로그램을 70도시로 가열할 때 가스 소비량을 해놨죠. 단, 가스 발량은 4만 2천 킬로줄이고 물에 비해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해놓시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효율은 80%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급탕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해서 연료의 발열량으로 가스의 발열량이죠. 가스의 발열량. 그래서 이제 발열량이 킬로칼로리로 주어지면 킬로줄로 환산을 해 주시고 그냥 킬로줄로 주죠. 그리고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탕량이 2만이고요. 2만. 그리고 비열 4.2, 4.2. 온도 차이. 자, 현재 70에서 마이너스 10, 60 되겠네요. 그리고 가스 발량 42,000 곱하기 효율 80%, 0.8 곱해서 두드리시면 되겠죠. 150 나옵니다.
그다음에 25번 보시면 자 신축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에 신축염을 담당하는 간의 양단은 고정지지점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에 신축곡간은 넓은 장소에 이상적이죠. 자 이거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죠. 그리고 루프형이 신축곡간이죠. 공장이나 옥외배관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벨로우지형은 고압증기의 신축염에 대해서 되죠. 벨로우지형. 신축염세의 종류가 신축염세가 있죠. 스위블 조인트가 있고 스위블염이 있죠. 그리고 벨로우지형. 벨로우지형 그리고 슬리브형. 슬리브형 염세가 있고 그다음에 루프형 염세. 루프형은 신축 곡간이었죠. 곡간이었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가 있죠. 그러면, 이세 가지는 저압 쪽에 사용하죠. 이건 저압 쪽에 사용하고, 루프형하고 볼 조인트, 얘가 고압 쪽에 쓰는 거죠. 고압 쪽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두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박열기 주입액을 생기 스위블 조인트였죠. 그래서 4번 벨로우지형은 고압 쪽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스위블 조인트는 난방배관 주에 있어야죠. 박열기 주입액관에 사용되죠. 그래서 맞고 그래서 2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번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의 바로 아래로 뽑아서 자 통기와 배수를 겸하는 것은 습식이죠. 자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회로 통기관, 루프 통기관이죠. 그런데 여기 때 통기와 배수를 겸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습식 또는 섭윤 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7번에 보시면, 자, 배수관의 트랩 설치 이유에, 자, 가는 점이 옳은 게 해놨죠? 배수관의 이제 트랩의 설치 이유 목적은 이거죠?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등의 아니면 벌레 있죠? 이런 것을 침입 방지 목적으로 하는 거죠? 침투 방지. 4번 되겠네요. 그리고 28번.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바로 BOD 제거율이었죠. BOD 제거율이 정화조 성능을 나타낸 거죠. BOD 제거율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분의 유입수. 자,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이걸 나타낸 게 BOD 제거해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도시가스 사업법령상 액화가스의 기준으로 옳은 것 태어났죠. 자,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에서 자, 압력이 0.2메가파스가 이상되는 걸 액화가스라고 하죠. 1번이고. 그리고 이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봅니다. 압력으로. 그다음에 30번 소방설비에서 하재 분류 중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하재로서 일반적 이거는 K급 하재죠. 자, A급 하재는 일반 하재였습니다. 뭐 종이나 목재나 이런 섬유로서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화재였죠. 그리고 유류 화재가 B급이었죠. 인화성 액체나 뭐 가스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C급 화재 전기 관련된 거. 그리고 E급 화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30번은 5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31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먼저 1번의 경계 구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경계 구역이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우리가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심 및 유효하게 제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경계 구역이라 하고, 하나의 경계,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마라. 그럼 하나의 건축물에 미치라는 거죠. 그리고 3번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층 이상에 미치면 1개층에 미치라. 그러니까 2개층 이상에, 그러면 3개층 이상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면 2개층은 미치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2개층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의 길이가 700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소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옥내 소화전 방수구에 연결되는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mm죠. 호스릴 방식일 때 25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각 옥외 소화제 노즐선 내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 되주면 되죠. 그러면 압력이 0.25 메가파스칼일 때 바로 방수량이 350리터 퍼민 이상이 되주면 되죠. 그래서 32번은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옥외 소화제의 방수량은 350리터 퍼민 이상이면 되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교차배관에서 붕괴된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서 스프링쿨 헤드수는 8개가 됩니다. 자, 비상콘센터 1개 회로에 설치한 비상콘센터 수는 10개죠. 여기서는 8개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의 거실은 조기 반응 스프링 헤드 설치 의무 가지고 있죠. 자, 뭐 우리가 이거 외에도 뭐 저기죠 오피스텔의 침실이나 숙박 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도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5번에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감지기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소방 관세 화재를 빨리 알려야 되겠죠. 그것을 그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화재가 발생할 때 가느다란 동파이프 속에 공기가 팽창해서 파이프 속에 접속된 감압의 접점을 동작시켜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는 바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죠.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그래서 뭐 이런 강당이나 공장 창고 같은 데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5m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천장 높이 15m 미만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상 될 때는 안 됩니다. 감지기가 자동식 분포형은. 그리고 그래서 33번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4번 일반적인 대변기 세정 방식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세출식이 있었죠. 그리고 세락식, 사이펀식, 전자밸브식은 없죠. 그리고 블루드아웃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드아웃식은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공동주택에 부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번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기가 나오죠. 온수난방에는 리버스 리턴 방식을, 리버스 리턴이라는 것은 역함수 방식이었죠. 그래서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배관 길이는 길어집니다. 일반 직접 한수식에 비해서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시설비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본래의 팽창 탱크 이르는 팽창 파이프, 팽창이죠. 절대로 밸브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관에 구별두어서 내부 공기를 뽑아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수리나 난방을 정지시킬 때 고려해서 배관 체주부에 배수 밸브를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 온수 난방은 본래의 방열기 층 높이에 해당하는 수압이 필요하므로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전기 난방에서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전기 트랩이었죠.
뭐 전기 트랩 중에 전기 난방에는 뭐 벨로우저 트랩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1번 신축 위험은 배간에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게 신축 위험이었죠. 그리고 방열기 밸브는 이제 전기나 온수에서 이제 그 양을 조절해 주는 밸브가 방열기 밸브였죠.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는 굴곡 배관이나 디귿자 배관처럼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 주는 거였죠. 그리고 5번의 삼방 밸브, 온수 난방에서 부주의로 밸브가 닫힐 때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발피스밴이죠. 그래서 특수용 구정 밸브가 삼방 밸브였고요. 그래서 36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영도시 물 1톤을 주야, 즉 24시간 동안에 영도시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1냉동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식은 386kW죠. 3.86kW가 일본식이에요. 1RT라고 하죠. 일본식. 그런데 USRT가 미국식이 2번이죠. 2번은 미국식이고요. 일본식은 우리가 미국식은 1USRT라고 하죠. USRT. 그리고 일본식은 저거죠. 1R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38번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를 모두 보는 거죠. 주 접촉기 그리고 니언의 전자브레이크 그다음에 디그 슬로 다운 스위치 또는 스토핑 스위치는 전기장치에 가부하 계전기는 전기적 안전입니다. 그런데 위험에 도어 인트록 스위치 또는 도어 인트록 장치라고 하죠. 이것은 기계적 안전장치죠. 도어 인트록 스위치, 도어 인트록 장치는 도어 스위치하고 같이 작동한다 했죠.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3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번 문제 보시면 무인 택배함의 설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간로 안에 적합한 거죠.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에서 15%고 중형 주택 이상의 세대수는 15에서 20% 설치 권장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되겠네요. 그리고 40번에 전선에 가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켜서 안전을 도모하는 기구는 자동차 당긴 스키 브레이크 3번이 되겠죠. 자,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해 주는 것이 콘덴서였죠. 그리고 이번에 삼로우 스위치는 옛날 계단 같은데 아래층 위층에 끌수 있는 거 복도 이런 데두 곳에서 켰다 껐다 할수 있는 게 삼로우 스위치였죠. 그리고 3번에 마그넷 스위치는 전동기 제어용 스위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달로기는 보통 기기의 점검 수리를 위해서 회로 분리로 개폐하는 것이 달로기였죠. 그래서 4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